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자, 정신줄이 안 나아지죠. 이 사람들은 건강이 이렇게 탈나지 않아요. 근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건강은 가는 거죠. 내 영혼에서 줄을 놨다 이 말이거든요. 내 영혼에서 힘쓰는 걸 놔버렸으니까. 그럼 영혼이 이 용광로입니다. 우리 인간한테는 내 영혼이 용광로란 말이죠. 이게 불이 꺼지면 끝이에요. 여기 본향심은 태양이니 여기 요어 들어가는 거예요. 너 자신이 태양이다. 너 자신이 태양인데 육신 안에 와 있느니라. 이게 살아 있어야 되고 여기서 힘이 일어나야 되고 이걸 내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영혼에서 힘을 발휘할 때를 내공이 일어난다 하는 거네. 여기 요 지상에서 물질에서는 이게 행성이 되니까 행성이 중력이 생기죠. 그래서 힘을 갖는 거거든. 물질에서는 중력이 일어나갖고 중력의 힘이 이제 자기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뭐든지 끌어당기는 힘 여기서 못 벗어나는. 하지만 인간은 내 영혼에서 내공이 일어나야 모든 것을 운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게 지식이라고 하고 그게 인성 교육이라고 합니다. 인성 교육을 갖춘 사람은 내 영혼에서 물리가 일어나갖고 내공이 생겨요. 내공이 생기면 자연의 힘을 다 쓸 수 있게끔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네가 하는 말 이것은 내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라. 네 말이 법이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이 홍이 인간들로 이 땅에 태어나서 바르게 성장을 했다면 너가 이 사회 보는 눈, 관이 있어야 되고 이 관대로 이렇게 하고자 하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잡아주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 배운 사람 있어요? 베이비 부모들?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된다라고. 이 말이 어디에서 만들어져가 조합을 해갖고 이걸 만들어갖고 생산해갖고 우리한테 지금 던져줬던 이 말을 우리는 알았어야 된다. 안 왔어야 돼. 저마다 소질을 갖추어서 안으로 자주 독립하라는 것은 너희들 법체를 찾고 그렇게 해서 이 법의 힘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할 때라고. 내 입으로 안 짓거렸냐 이 말이야. 내 입으로 안 짓거린 사람 나와 봐봐. 내 입으로 어릴 때부터 짓거리던 이것을 왜 놓았냐 이 말입니다. 홍이 인간 훈시예요. 훈시. 이게 우리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가면 네 업이 소멸 안 되고 두 분 다시 육신을 받아갖고 더 일을 할 시간이 없다. 마지막에 업을 털고 가야 되는 것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가는 것이다. 그래야 이화 세계를 만나고. 이화 세계는 천상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이화 세계라고 해요. 마지막 일생을 살고 가면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화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하고 갔을 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내가 나와보니까 전부 다 어디가 뭐 하느님한테 빌기만 하면 천국 간다며. 하느님 믿기만 하면 뭘 믿냐고. 뭘.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이루는데 내가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평화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뭘 믿는다 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뭘 믿어? 하느님이 뭔지도 모르고 믿는데 그냥. 책에다가 써놨다고 그거 쳐다보고 그거로 빡빡 우긴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 글자지 왜 하나님이냐. 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내가 갖출 인생 교육을 못 갖췄으니 분별할지를 모르고 누구 논리에 그냥 인생을 전부 다 맡기고 가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니 이 최고의 지식인들이 우주의 최고의 신들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지식을 갖춰서 성장을 했는데 몇천 년 전에 논리를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그게 저 자료를 좀 우리한테 줬다고 그거에 다 빠져가지고 잘들 한다. 신이 뭔지를 알았어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하는 이 땅의 역사는 앞으로 미래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가야 됩니다. 그 바이러스가 인류의 악을 없애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나 있냐 이 말이죠. 지금 베이비 부모들 잘 좀 생각해봐. 이제부터 지금이라도 해야 돼. 만일에 지금 이끌어주려고 이제 길을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이거 니나 잘해라. 그래도 돼. 그 길로부터 네 인생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한테 교과서가 되는지 내가 다 보여줄 테니까. 하늘이 그렇게 해줄 테니까. 알고도 안 가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왜? 네 한 사람을 키우는데 백성의 피와 땀이 들어갔거든. 지식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피와 땀이 그 희생이 됐는지 우리는 이걸 모른다면 등신이 똑똑하다라고 지금 하는 거야. 등신이. 지식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백성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성장을 했다면 내가 성장을 했으면 나는 백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생각이라도 하고 있어야 너희들을 보살펴주든지 이끌어주든지 힘을 주든지 하지. 이게 공적인 삶의 생각입니다. 남보다 조금 내가 갖춘 게 있다면, 남보다 잘난 게 있다면, 남보다 조금 더 이룬 게 있다면 사회 책임도 니한테 있다라는 걸 알아야지. 이 사회가 잘못된다고 해서 그걸 비판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 이 사회는 더 어렵게 만들어서 너희 앞에 나타난다는 걸 왜 모르노? 세상은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르게 조금만 인생 교육을 갖췄더라면 홍이 인간의 공부를 했더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는 할 일 투성인데도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사적인 욕심만 가득해서 그걸 탓하고 세상이 잘못된 것은
우리 할 일이 그만큼 많은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한 가지만 바르게 잡아도 우리는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사회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될까 인간에. 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사회는 돈 벌러 나온 사람을 필요치 않아요. 아, 이거 잘 알아야 돼. 우리 젊은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사회는 돈 벌러 나오는 사람을 필요하는 게 아니고 사회 일을 하러 나오는 사람이 필요한 거라. 그럼 선생님 돈도 안 받고 일합니까? 돈은 네가 생각 안 해도 주니까.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돈 벌려고 나온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일 하나라도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라. 사회가 필요한 일을 하면 내 삶은 하늘이 보장합니다. 내 삶은 요걸 가닥을 잡아야 될 때죠. 우리 베이비 부모들 이제 다 컸습니다. 애들이 아니니까 어른이래. 어른이 세상에 할 일을 하지 애들이 무슨 할 일을 하노? 애들은 성장하는 중이지. 우리 젊은이들은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 컸으니까 일을 해야 되고 등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무엇이 일인지도 모르고 사회를 같이 연구하고 연구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가 봬. 베이비 부모들은 전부 다 연구원들입니다. 50대가 넘어가면 이 사회를 연구하는 연구원들이야.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앞으로 자기 할 일을 하면 후배들한테 존중받습니다. 우리 할 일이 빛날 때, 우리 할 일을 해가지고 이게 빛이 날 때 우리는 존경받습니다. 존경받으면서 인생을 끝내야 되는 것이 마지막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의 기운이 가벼워져서 빛나면서 스스로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큰 신들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 후배들. 아, 후배들, 이게 엑소 세대들, 그죠? 아, 너도 아날로그 예요. 우리 같이 해야 돼, 같이. 선배님들이 힘 못 쓴다고 우리도 기죽어서는 안 되고, 선배님 다리 잡고 늘어져야 돼. 갑시다, 같이. 응? 이러면 뭔가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지금. 우리가 할 일을 못 해놓으면 앞으로 우리 후배들, 후손들이 절단입니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이 베이비 부모들 이제 모여야 되고, 어떻게 모이는가 이런 것도 나중에 내가 풀어서 전부 다 이렇게 해 주더라도 이 모이려면 말이죠. 어떻게 모이는 방법들이 있는데 무조건 처음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거라. 베이비 부모들이 모여갖고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지금 우리가 모여서 같이 연구하면서 노력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걸 또 노력 행글 가지고 앞으로 널리 크게 펼치는 작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여기 또 다 틀려 이게. 상중하에 일을 할 게 또 있단 말이죠. 그게 요걸 질서를 잘 잡아가지고 시작 요 땅 하면 순식간에 이 나라가 바뀝니다. 3년 안에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이제 준비해야죠.